처먹을 텐데. 그럼 어떻게 뭐 짜배기 짜배기로 시작할까? 어, 형이 오늘은 어떻게 몇 잔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 뭐 많은 것도 없고 어제는 한 준현이랑 한 6잔 정도 달렸는데 오늘은 뭐 너무 많이 말고 간단하게. 오늘 뭐 간단하게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만. 사실 동엽이 형이 기분이 좋을 땐 가득 따르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일단은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소주 두 잔 정도 되지 그치? 않아? 두세 잔 정도인데 차갑게 한 번에 마시느냐 미지근하게 마시 다르니까 또 느낌이 되게 기분 좋잖아. 기분 좋게 마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지. 자, 그럼 오늘 몇 층까지 달려볼까? 9층까지 가보자고. 형, 그러면 이제 다음 고기는 어떤 걸로 가야 돼? 일단은 뭐 등심 했으니까 안심했어. 짜배기 마셔가지고. 짜배기 때문에 형 내가 꽈배기 됐구나. 뭐야? 동엽이 형이 내가 재밌다고 항상 평소에 방송 때문에 항상 상처받았잖아 내가. 정말. 동엽이 형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시경이는 평소 성격은 그러지 않는데 뭔가 뭐 내가 잘난 체 한다든지 뭐. 맞아. 우리 시경이가 뭐 정말 재밌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재밌고 좋은 애인데 주위에서는 뭐 성시경 싸가지 없지 않아요. 뭐 성시경 뭐 너무 뭐 기세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편견들이 이제 그래서 형이 너랑 마녀 사냥을 같이 하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형한테 정말 고마워요. 이게 오니까 이게 정말 그 고기 구울 때 하필 연기가 가는 쪽이 있잖아. 그게 오늘 형인 것 같아. 하필 연기가 가는 쪽. 자리 바꾸면 또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그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은? 알지, 나도 머피의 법칙. 알지. 그거 있잖아. 나 진짜 상상 속에만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처먹을 텐데를 통해서 우리 동엽이 형이랑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형이 술을 항상 마시지만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는 너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 뭐 나는 뭐 너도 알다시피 맨날 마시니까. 그러니까. 아 뭐 나는 뭐 술을 맨날 마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막 웃으면서 넘겼지. 장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실 어딨어. 정말 나는 매일 7일 중에 7일을 다 술을 마시니까 와이프 놀란 거야 거기서. 아니 그렇다고 진짜 매일 마시는 게 어딨니? 알코올 중독자 같다. 근데 뭐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고. 그치, 사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일을 못 하고 술을 절제 못 하는 사람인데 동엽이 형은 절대 지각한다든지 자기 일을 성실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 정말 그런 게 있었지. 자, 봐볼까? 맛있겠다, 형. 냄새가 등심이랑 또 다른 냄새가 또 나. 안심이랑? 아, 아예. 형 잠깐만, 이 형 술 압수해. 형 짜배기. 아니, 짜배기 한 잔 먹고 지금. 가자. 형 마탱이 간 거야? 어떻게 달려도 돼? 까매기 달려도 돼? 달려야지. 대박이다. 형, 나는 등심이 기름져서 더 맛있는 거 같아. 등심이? 사실 고기는 육즙? 기름 맛으로 먹는 거잖아.
난 이렇게 기름 맛이 느껴져야 고기를 먹는 것 같아. 등심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뭔가 되게 거창한 말을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대박이다. 우리 한수도 한 입. 응, 한수. 하나 줘볼까? 한수야. 일로 와봐. 한수는 이거 그냥 이대로만, 그냥 이대로만 먹어. 이거는 홀그레인으로만 그냥 먹으면 되거든. 이건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사실 소고기 먹으면 많이 느끼해서 많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갓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더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뭐 소스가 정말 많고 뭐 곁들일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는 대박이지. 정말 나는 처음 먹을 텐데 찍을 때마다 행복하단 말이 절로 나오거든. 왜 그럴까? 난 진짜. 근데 오늘 또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행복하다. 형 그 무슨 리액션이야? 아 형이 정말 행복할 때. 아 맞아. 정말 행복하다. 맞아. 형 나 배불러서 안 먹을래. 나 고기 더 먹을래요. 형 나 배불러 이제 세 잔째. 나는 좀 조절할게. 나도 그래. 어, 왜 나 비싼 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형 일부러 설마 나 고기 못 먹게 하려고 계속 소주 먹이는 거야? 나 지금 배불러. 달리고 싶어. 오늘 우리 식영이랑 달리고 싶고. 미안한데 난 두세 접시 더 먹을 거야. 너 그 전에 뭐 먹고 왔잖아. 형 이번에 내 콘서트 올 거야?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형 내 콘서트 온 적이 있나? 노천극장 때 형이 막 갔었잖아 그때. 그게 뭐야, 벌써 20년 전 얘기야. 이번에 나 콘서트 한단 말이야. 아니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정말로. 우리 승우 형 있잖아. 1박 2일 할 때 승우 형이 나한테 맨날 뭐라 하는 거야. 가수가 등치만 크고 키가 커가지고 식탐 많고 욕심 많고 쟤는 뭐 하느냐고. 그러더니 내 콘서트 내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아 쟤가 정말 그래도 쓸모가 있는 애구나. 정말 가수는 그 가수의 콘서트를 가봐야 되는 게 정말 달라 보이고 정말 완전 가족들이나 뭐 친구 중에 가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공연이나 콘서트를 꼭 가봐야 됩니다. 정말로 꼭! 나는 사실 체크등심 맛있게 하는 집을 그렇게 크게 못 봤거든. 근데 형이 소개해주는 집이니까 되게 기대가 돼. 여기는 1등이야. 정말 서울에서 먹어본 채끝 중에 1등. 대박이야. 난 진짜 형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어감과 표현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놀랬어. 나도 사실 예전에 구라형 성대모사 잠깐 할 때 그때 정말. 근데 나도 그때 느낌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했었는데 형도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야? 한번 지금 간단하게. 나 발라드 가수로서 이미지가 있긴 한데. 야 공여봐. 아니 다시 말해줘. 야 공여봐. 야 이거 좋아. 아 저기 사실요. 야 우리 동엽 씨가 말이죠. 아 동엽 형이에요 형. 예 아 그래요. 왜 그래 형. 나 여성 팬들 많단 말이야. 정말 구라는 최고다 너가. 정말 형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형이 지금 술을.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얼굴이 하얀 상태로 계속 가는데 우리 동엽이 형은 얼굴이 빨개졌는데 계속 그 상태로 쭉 갑니다. 그래서 언제 취했는지를 모르겠어. 형은 취한 주사가 자는 거니까. 그래도 참 형은
정말 간이 타고났어. 어떻게 저렇게 수치가 없을 수가 있지? 형 얼마 전에 그 내 동생 뚱시경 만났더라? 아 시경이랑도 한잔 했었고 근데 아니 나 봤어 그거. 어 봤어? 어 시경이랑 또 시경이랑 같이 나온 거 봤는데 봤어? 어. 하, 대박이더라 정말. 난 쌍둥이인 줄 알았어 그냥. 똑같더라고. 대박. 어 재밌어. 대박이다.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정말 아니 너 머리 좀. 내가 말했잖아. 난 형처럼 어떻게 이렇게 슉슉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니까 나는. 내 머리가. 근데 난 많이 깔끔해진 편이야. 깔끔해졌는데. 나 예전 머리 못 봤지. 아니 봤지. 완전 막 샤기 컷. 그 요즘 뭐 다나카처럼. 나 그래도 많이 깔끔해진 편이란 말이야. 뭔가 나는 고기는 이게 씹는 맛이 좋은 것 같아. 어, 이건 되게 씹는 식감이 좋다, 형. 형은 막 씹을 때 그 마블링이 좀 적은 걸 좋아하는 편인데 1등이야. 정말, 야, 대박이야. 1등이야. 형이. 대박이야, 1등이야. 메모했어요. 밥 좀 먹어. 볶음밥 좀. 에이, 형. 내가 바보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거잖아. 감자. 아니, 왜? 볶음밥에 왜 그래? 거짓말 치지 마. 정말로. 에이. 정말로. 뭐야, 형. 눅눅해졌어. 나는 진짜. 우리 동엽이 형이 나와준 거가 정말 너무 참 고맙고 행복하고 우리 항상 먹을 때마다 똑같이 먹는 건데 뭔가 좀 처먹을 텐데를 통해서 만나니까 새롭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형 근데 그거 해줄 거야? 남동엽과 와인 한 잔? 남동엽의 위스키. 우리 동엽이 형이 정말 와인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해줄게. 진짜야? 해줄게. 정말 해줄게. 진짜지? 정말 해줄게. 자 그러면 쳐먹을 텐데 와인 편? 위스키 편? 아니 사실 나는 우리가 뭐 국밥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소소하게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오히려 동엽이 형이랑 같이 간다면 비싼 호텔, 뭐 뷔페 이런 것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비싼 음식, 고급진 음식 이런 것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고기 정말 야 너 근데 새끼 너 조심해야 될 게 버섯을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아니면은 일부러 세워놓은 거야. 아니 너 이거 석천이가 정말 너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 너 근데 나 정말 이런 류의 개그를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동엽이 형이니까 왜 이렇게 타냐 이거. 예. 얼마 전이었나 몇 년 전이었나 식당에서 우리 동엽이 형이 종업원 누가 봐도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분인데 갑자기 숙자야 소주 한 병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 분도 되게 당황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이 정색을 했는데 동엽이 형이 숙자야 안 가져오고 뭐해 미안해요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숙자 이모님께서 되게 빵 터지면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어떻게 형이 그런 걸 형은 정말 평상시에 하는 게 SNL 같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선지를 먹는 게 낫지 않아? 이거는 좀 심한 거 같아. 형 이거 난 젤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날 거를 좀 걱정하지 말자고 형. 알지? 형 저 좀 주워줄 수 있어? 가생에서 좀 구워볼게. 근데 사실 불났을 때 가게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잖아. 너 이거 아니야. 형 나 내 식용이야.
어, 또 불러려고 한다. 아이고, 형 이제 난리나, 그냥 먹을까? 아, 그냥 먹자.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 형 그 메소드가 나 진짜 정말 행복해서 메소드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뭐 그렇지.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아 정말 형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행복하다. 정말 좋아. 너무 좋다. 저 먹을 텐데. 우리 시경이 불의 명곡이 괜찮니? SNL이 괜찮니? 아 그냥 뭐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은 뭐를? 불의 명곡은 SNL? 불의 명곡 SNL. 왜냐 불의 명곡 후배들이 네 노래를 부르려고 아주 난리야 진짜 대박으로. 에휴 아니야. 아니 정말 아니 너가 나와야지 2주차 3주차 히트곡이 많아서 형이 그래야 한 줄을 쉴 수 있어 이 녀석아. 나 정말 아 이 형 정말 못 말려. 형 빨리 먹어.